가수 비가 일본에서 앵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현장 YTN 스타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비의 화려한 무대 함께 보시죠. 가수 비가 일본 부도칸에서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확실한 아시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부도칸은 최고의 스타만 공연을 펼치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비의 일본 앙코르 콘서트에 온 관객들에서 비의 인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도칸 처음 공연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연 끝냅시다. 하나 둘 셋. 나쁜 남자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은 하나도 놓칠 수 없을 만큼 화려했는데요. 공연에서 빠질 수 없는 화려한 댄스도 선보였는데요. 일본 관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첫 단독 공연에 이어 두 번째 일본 공연. 비는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여유마저 보여주는데요. 일본 여성 관객 한 명을 무대로 올려 꽃과 인형을 선물하고 반지를 끼워주는 감동의 무대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시작으로 이치로 이닝, 안녕이란 말 대신 등 총 18곡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일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비. 관객의 환호에 비도 담례를 잊지 않습니다.
から愛してます。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예정된 공연을 마치고 들어가는 비는 일본 팬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아,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일본에서 그것도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공연 너무나 잘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무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전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스타만이 설 수 있다는 부도칸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비. 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수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